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한 지아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IV 시리즈를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18게이지를 많이 어려워하시고 저 역시 신규 시절 정말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18게이지를 페일하고 저에게 와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 선생님 터졌어요, 선생님 안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페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IV 하는 순서별로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도 18게이지에 대한 영상을 올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시뮬레이션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제 왼쪽 엄지손가락이 자주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 사고로 잘렸다가 다시 이어붙이느라고 모양이 좀 못생겼습니다. 감각이 조금 둔하고 조금 짧은데 그래도 저에게는 고마운 엄지손가락이니 못생겼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IV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IV 극복 이야기 영상에서 입사 6개월 만에 피토하는 환자의 응급 상황에 18게이지를 처음 성공한 후 IV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 후에 3년간 IV 너스까지 했었다고 했죠. 간호사 선생님들이 평생 해야 할 IV를 저는 3년간 수만 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200명 정도 IV를 했던 것 같으니까요. 우선 18게이지를 할 때에는 간호사 스스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18게이지를 보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간호 업무가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두꺼운 바늘을 환자에게 찌를 때,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처에 소독을 할 때, 수술한 부위를 사정없이 대해야 할 때,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의료인의 사명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같은 인간에게 아픔을 주는 행위를 잠재의식이 거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약한 분들은 이 과정이 더 힘들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저는 IV 할 때나 환자를 아프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얼굴과 눈을 보지 않습니다. 치료해야 하는 부분만 보거나 IV 해야 하는 곳만 뚫어져라 보게 되죠. 말로는 죄송해요, 아프게 해드려서, 빨리 할게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다독여 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해드리긴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환자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위로의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18게이지 IV 할 때에는 환자의 얼굴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혈관을 찾는 동안에도 가급적 환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이건 사실 저의 나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문제가 없는지 봐가면서 IV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환자의 두려워하는 눈을 보면 제 마음이 흔들리고 손도 떨리고 실패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쁜 습관인 걸 알면서도 그리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신규 시절에 실패를 많이 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원래 좀 마음이 약한 편이라서 환자의 마음에 동요돼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것일 수도 있고요. 18게이지는 가급적 무조건 한 번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특히 18게이지로 바늘이 뚫고 들어간 후 피부 속에서 혈관을 찾는 행위는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피부와 혈관도 손상받고 너무 아파하거든요. 칼로 찢기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성공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혈관을 찾아서 정확한 판단하에 실행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고 제 마음이 흔들렸다 싶을 때, 그런데 실패를 했다? 그럼 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생님께 부탁을 하죠. 스스로 이미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에는 내가 IV 널스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환자를 위해 접어야 하는 거죠. 두려움과 실패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지배받게 되면 한 템포 쉬어야 합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들이키거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자 소리를 내며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감 있게 IV 하시기를 바래요. 서론이 길었네요.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20게이지, 18게이지 모두 부담스럽습니다. 24게이지와 22게이지가 비슷하고 20게이지, 18게이지 니들링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8게이지는 사람에게 연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메디폼으로 해보겠습니다. 혈관을 찾고 준비를 한 후에 심호흡을 하고 IV를 스타트하는데요. 환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큰 바늘 들어갈 건데 정말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죠.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환자도 있는데 환자도 제가 미리 몇 차례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아픔에도 불구하고 비명은 지를지언정 움직이지 않고 정말 꾹 참고 있습니다. 가끔 혈관이 없는 환자에게 18게이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저 역시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딱 18게이지인 이들이 꼭차기 들어갈 만큼의 혈관도 있고 그보다 더 얇은 혈관도 있는데 그곳에 큰 바늘을 넣어야 하니까요. 18게이지 니들을 보면 정말 24게이지에 비해서 굵고 긴데요. 짧고 꼬불거리는 혈관에도 18게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첫 번째, 18게이지 역시 혈관은 위에서 잡아줘야 합니다. 만약 아래에서 혈관을 잡게 되면요. 18게이지 NGO 니들은 24게이지보다 혈액이 빨리 그리고 많은 혈액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혈관이 허혈 상태도 그만큼 빠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럼 당연히 젤코가 들어가기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 위에서 잡아주는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께서 물어보더라고요. 꼭 위에서만 잡아야 하냐고요. 팔은 반드시 위에서 잡아주는 게 좋고요. 손에 IV를 해야 할 경우 혈행과 NGO 니들을 잡고 있는 손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래로 손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절대 허혈 상태가 되지 않게 아래쪽 손가락 쪽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절대 돌지 않게 잡아주세요. 니들이 굵을수록 혈관이 잘 돌아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혈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해요. 내 손 전체를 동원하세요. 팔 어느 곳이라도 위로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힘을 좀 쓰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처럼 부위별 손동작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내 손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럼 실패할 확률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겠죠? 두 번째, 18게이지는 24게이지보다 좀 더 낮은 각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혈관은 절대 깊지 않으니 혈액이 NGO 니들로 역류하는 즉시 각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젤코 끝이 혈관에 들어갈 정도로만 살짝 더 니들을 넣고 젤코를 밀어 넣어야 하죠. 혈관이 터질까봐 불안한 마음에 피가 보였다고 완전 끝에서 밀어 넣으려고 하면 영상과 같이 혈관 끝에 젤코가 걸려서 절대로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젤코가 혈관에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밀어 넣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혈관이 얇고 니들의 삼면은 굵고 넓은데 어떻게 더 넣지? 조금 더 넣게 되면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게이지를 자세히 보면 사면이 상당히 굵고 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얇은 혈관은 터지게 되거든요. 저는 20게이지나 18게이지인 이들을 사용할 때에는 바늘이 들어가서 피가 역류하는 순간 바로 각도를 낮추고 저는 포 뜬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늘 끝을 살짝 위로 올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면이 혈관에 다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18게이지 사면이 길이보다 얇은 혈관에는 사면이 일부만 들어간 상태로 피가 보이는 순간 각도를 좀 더 낮추는 거죠. 니들이 혈관 아래로 뚫고 나가지 않도록 바늘 끝쪽을 아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젤코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니들을 넣어주세요.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24게이지로 IV 할 때와 18게이지로 IV 할 때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4게이지로 IV 할 때가 속도가 3이라고 한다면 18게이지로 IV 할 때는 1 정도의 속도라고 할까요? 바늘이 클수록 또는 혈관이 얇을수록 좀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숨죽이며 아주 천천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숨을 멈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젤코를 밀어 넣은 후부터 숨쉬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또한 저는 주로 약 20도 정도로 찌른 후 낮은 각도로 낮추는 방법과 그냥 처음부터 낮은 각도로 밀어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혈관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거기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피부 가까이에 있다고 판단되는 혈관은 그냥 밀어 들어가야 하고 조금이라도 살짝 아래에 있다고 판단되면 20에서 30도 정도로 세워서 혈관을 찌르고 각도를 낮춥니다. 혈관이 움직이는 환자의 혈관은 18게이지를 정말 잘 피합니다. 그러니 굵은 혈관 또는 움직이는 혈관은 약간 높은 각도로 살짝 떠서 각도를 낮추는 것이죠. 그 이외의 대부분의 혈관은 잘 잡고 밀어넣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니들이 정말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틀어져도 혈관을 터치기 때문에 내 손이 움직이지 않도록 니들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24게이지 니들링에 비하여 바늘의 움직임이 아주 적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요.
같은 공간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움직이는 것과 덩치 큰 아저씨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젤코가 들어갈 때는 정말 뻑뻑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젤코를 빨리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천천히 밀어넣고 그 후에 도입침도 천천히 뺍니다. 네 번째, 혈관에 젤코를 잘 밀어 넣었다면 도입침을 뺄때 혈관을 잘 잡아주는 것이 또한 관건입니다. 혈관이 약한 분들은 손가락으로 잡아도 피가 흐르지 않는데요. 18게이지 안지온이들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손가락만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손 전체로 혈관을 막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피바다 만들기 십상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 4개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말 혈관이 좋지 못한 분들은 18게이지 니들을 1분의 1 정도만 넣고 마무리해도 돼요. 전 정말 혈관이 크고 좋은 경우 또는 수술 때문에 18게이지를 잡는 경우를 빼고는 젤코의 3분의 2 또는 절반 정도만 넣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다섯 번째, 18게이지를 놓았을 때에는 테이프를 좀더잘 고정해 놓아야 합니다. 작은 바늘 넣은 것보다 테이프를 좀더 많이 감아줘야 하는 거죠. 바늘이 들어간 단면이 아무래도 크고 젤코 역시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테이프로 좀더 칭칭 감아 놓아야 환자가 움직이더라도 덜 아파하더라고요. 젤코의 움직임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20게이지 역시 18게이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혈관에 들어갈 때 18게이지보다 좀덜 뻑뻑하게 들어간다 뿐이지 24게이지 이외의 니들은 굵기의 차이만 있고 방법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까요? CAG, 즉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죠. 시술 시 손목 동맥을 사용한다고 하면 팔에 18게이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시술을 할 경우 발이나 다리에 18게이지를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나 발에 18게이지를 해야 할때 환자를 침상에 눕혀놓고 18게이지 할 다리나 발을 침상 한쪽으로 내리고 IV를 스타트하는 거죠. 침상 위에 다리가 올려져 있으면 토니켓을 묶는다고 하더라도 혈관이 잘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를 아래로 내리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침대 머리를 올리고 앉은 상태보다 다리를 한쪽으로 내리는 게 대부분의 환자가 혈관이 더잘 나오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이니 참고 부탁드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느낌이라는 것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긴 하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따라 저의 16년 병원 경험을 살려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